앞으로 몇 개의 에피소드에 걸쳐서 콜백과 그리고 프로미스, 어싱크 어웨이트, 어브저버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내용은 이분이에요. 이분 성함이 막스 독일분 같네요. 보니까 Understanding Callbacks, Promise, Observable, and Async Await 여기서 참조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. 유튜브에 이렇게 Callbacks, Promise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 원래의 강의를 이렇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. Callback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보겠고 Index HTML의 버튼과 div 이쪽이죠. 그리고 Query Select에서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setText 해서 여기다 펑션을 하나 두고 있죠. 그렇죠? 그리고 저 checkAuth라고 하는 const에서 여기다가 펑션 하나 담고 있는데 이 펑션이 argument call 약자 12로 저거 text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. 여기다가 text로서 argument로 이걸 던져줍니다. 그러면 화면에 이 내용이 표시가 되겠죠. 그죠? div text content니까 여기잖아요. 여기에 타임아웃으로 펑션을 실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트루를 해주는지는 밑에 코드를 보면 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동일한 또 패치 유즈라고 하는 컨스트 하나 만들어 두고 그리고 또 유즈네임하고 set timeout 두고 다음에 12 전달받은 콜백에다가 이렇게 요 아규먼트로서 오브젝트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버튼에 이벤트 리스너 해서 클릭 그죠? 클릭했을 때 요게 이제 실행되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. 실행되는 내용이 뭘까요?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을 한단 말이죠.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될 내용 테스트라고 하는 버튼 보이죠? 이것서 실행할 내용입니다. 제일 먼저 하는 게 checkAuth에다가 불러왔어. checkAuth가 얘잖아요. 여기다가 argument로서 이걸 던져주고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이죠. 펑션을 argument로 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펑션 12 callback이라고 되어 있는 12라고 되어 있는 argument 자리에 펑션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펑션을 2초 뒤에 set timeout에서 뭐예요? 이 펑션을 호출해서 거기 아규먼트를 true를 넣어주죠. 그러니까 2초 뒤에 여기에 auth 자리, auth 자리에 true가 들어갑니다. true가 들어가게 되니까 if true 돼서 밑에 있는 이 문장이 실행이 되죠. 거기에 또 patch user 해서 또 다시 이렇게 patch user에다가 펑션을 하나 던져주고 있죠. 그래서 patch user가 어떤 거예요? 이거잖아요. 여기에 12 자리 지금 보이는 이 12 자리에 이 펑션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. 그죠? 그런 다음에 이 펑션이 2초 뒤에 그죠? 보니까 실행이 되죠. 또다시 2초 뒤에 실행되는데 이 펑션에다가 아규먼트로서 오브젝트 name superman을 던져줍니다. 그러니까 받는 것은 이 user 있잖아요. 이 user의 아규먼트로서 이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setText를 호출해서 setText는 어디 있나요? 맨 위에 있었죠. 이 녀석이죠. setText에 텍스트로서 뭘 던져주냐니까 user.name 그러니까 user의 use object 이 object의 name key에 해당되는 value superman을 던져주게 되죠. 따라서 2초 뒤에 또다시 superman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동작하는 과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버튼을 누르면 2초 동안 checking authentication 다시 또 2초 동안 요거 다음 superman 너무 빠른가요? 3초로 할게요. 3초 그래서 테스트 누르면 3초간 이게 보이고 3초 뒤에 다른 걸 호출했죠. 또 호출해서 또 3초 뒤에 슈퍼맨 넣게 되는 거죠. 이게 콜백입니다. 자,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. 구성을 보시면 직접 입력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콜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그러니까 콜백은 주로 이렇게 다른 펑션의 아규먼트로서 그 자체 펑션이 전달되는 거예요. 그 펑션이 전달되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타임아웃이죠. 타임아웃이든 아니면 어디 뭐 웹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어떤 일정한 조건이 만족할 때 실행되도록 시간을 두고 실행한다 해서 콜백 나중에 다시 부를게 이게 콜백이에요. 그렇게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콜백의 작동 메커니즘은 이 코드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.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지금 보면 checkAuth라고 하는 callback 속에 또 다른 callback이 patch user가 들어가 있고 그죠? 여기에 만약에 setText가 아니라 여기도 또 다른 callback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여기에 무슨 또 예를 들어서 username 그게 아니라 username을 받아서 이걸 또다시 뭔가를 뭐 처리하는 그런 종류의 callback이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콜백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지금 이거 비문입니다. 비문이니까 이렇게는 작성이 안 되죠. 콜백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
구조가 이걸 네스팅 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스팅 그러니까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뻗어나가는 거죠.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조차도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. 그걸 이제 콜백 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른 말로 콜백 헬 지옥이란 말이죠. 지옥처럼 꼬여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죠. 결정적인 단점입니다. 그래서 2015년도 ES6 버전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죠. 그것이 바로 프로미스입니다.